반모 한번 할까요? 아바타를 이용해서 학생들하고 인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게 될까? 너무 똑같아요. 학교 운동장하고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영미학과의 박지원 교수입니다. 여러분. 네, 안녕하세요. 21학번 영미학과 박비주입니다. 네, 지금 이거 운동장이다 보니까 계속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. 얘들아, 이제 그만 뛰고 같이 얘기해보자. 그래. 오키도키. 그럼 우리 편하게 한 10분 동안 안무 한번 할까요? 말을 안 하시지? 조영아, 한마디만 해도 될까? 두마디 해도 돼. 두마디까지. 그 학교 주변에 맛집을 추천해 줄 수 있어? 돼지갈비도 엄청나게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? 알았어, 사줄게. 인사를 받아줬습니다. 기념사 촬영 같이 할까? 하나, 둘, 셋. 안녕. 반가워. 처음 뵙겠습니다, 교수님. 처음 뵙겠습니다. 아까 너희 그 반말하더니 왜 갑자기? 아니, 교수님 약간 반모였잖아요. 느낌이 어땠어? 진짜 주인공이 된 느낌? 즐거웠어요. 그치. 네. 오프라인에서 못 만나는 아쉬움을 해소를 했다. 다 같이 이제 MT를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발표하는 수업이나 그런 거 진행할 때 처음에 그 어색하고 낯설음이 훨씬 더 좀 감소되는 것 같아서요. 상담하거나 처음 만났을 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셋! Do you know?